심석희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수감된 조재범 전 코치가 오늘은 구치소에서 성폭력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. 혐의는 모두 부인했습니다. 그런데 이번 성폭력 파문에도 빙상계 문제가 나올 때마다 거론되는 전명규 전 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. 성폭행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인데요. 전 부회장이 몸담고 있는 한국체육대학교는 전 부회장 징계를 여전히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. 박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. 한국체육대학교는 오늘 긴급 교수회의를 열고 전명규 전 부회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습니다. 오는 3월 예정된 1년간의 교수 연구년을 잠정 취소했습니다. 또 정교수와 피해 학생들을 분리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직무정지나 직무해제 등 구체적인 논의로 나아가진 못했습니다. 경찰에서 조사만 하지 어떤 기소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.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정교수의 수업 이탈과 빙상장 부당 사용 등을 이유로 한 체대에 중징계를 요청했지만 한 체대는 정부 포상 청룡장 등 공무원 강경 사유를 들어 감봉 3개월에 송방망이 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. 정 교수는 최근 조재범 코치의 선수 폭행을 방조하고 폭행 피해자들의 소송을 취하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또 측근을 동원해 선처 청원을 넣기도 했습니다. 정 교수는 빙상계에 만연한 파벌을 만든 장본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. 그 전에 빙상연맹은 예. 한 분에 의해서 좌지우지됐던 부분이 많은데 예.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선수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. 한편 젊은 빙상인연대는 21일 기자회견에서 빙상계 성폭력을 추가 폭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TV조선 박상준입니다.